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웃대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피웃대의 교육이사 차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요, 키치 크레용 2 컬렉션을 활용한 그라데이션 오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거는 원톤, 투톤, 그리고 글리터 그라데이션까지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젤라의 컬러젤은요, 스펀지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컬러젤로 그라데이션 할 때는 스펀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시럽젤을 사용할 때는 요 롱스퀘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컬러젤을 활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스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라텍스 스펀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랜드에서 판매하는 건데, 뭐 저희는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 크기에서 사용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등분해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한번, 한 개를 3등분해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른 다음에 통 안에다가 넣어놓고 사용을 해요. 유니베이지 컬러를 한번 원콧 하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베이지 시럽 컬러를 원코트 도포해 주시고요. 경화하도록 할게요. 테이프 이용해서 먼저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있을 거니까 한번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먼저 스펀지에다가 양을 덜어 주거든요. 스펀지에 적당량. 스펀지가 흡수하는 양도 있으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키치 클라우드 컬러를 해주시고, 저는 여기 바닥에 이렇게 해서 양 조절을 해줄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양 조절을 하고 나서 콩콩콩 찍어줍니다.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색감을 진하게 내려고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은은하게 점차점차 쌓아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원코트 보여줬으면 경화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투코. 투코까지 진행해 주시고, 이때부터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색깔이 올라올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경화할게요. 자, 3코부터는 색감이 더 확연하게 올라왔어요. 3코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 짠, 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탑은 너나이프 어딕션 탑 젤이에요. 짠, 이렇게 발라주고 경화. 글리터를 한 거, 안한 거. 자, 똑같이 유니베이지 원코트 할 거예요.
이렇게 롱코트 도포하고 스펀지 먼지 제거 해주시고 하고 얘가 뒤집을 거잖아요. 이렇게 오렌지가 이렇게 나오고 싶다 하면 오렌지 여기다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찍을 거니까. 딱 반반이 될 수 있게 역시나 스펀지 스펀지에다가 컬러 덜어놓고요. 역시나 팔레트에서 양 조절. 얘는 너무 양옆으로 가면 안 돼요. 얘는 살짝 위아래로 약간 이렇게 오도록.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 나서 반반씩 이쪽으로 갈 때는 이 옐로우가 묻은 부분으로 하고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또 오렌지가 묻은 부분으로만 하시고 중간에는 이렇게 딱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돼요. 짠, 이렇게 은은하게 또 표현이 됐어요. 자, 한 번 더 발색을 높여줄게요. 은은하니 너무 예뻐요. 이렇게.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컬러 양을 덜어 놓을게요. 자, 한 번 더 양 조절해 주시고 짠! 요거는 CL03번 플레이 위드 미 글리터예요. 소량만 뜨셔가지고 이렇게 아랫부분에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경화할게요. 자,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 이게 어떤 투명 글리터를 사용해도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갖고 계신 글리터 많이 많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톤그라도 너무 예쁘게 잘 됐죠. 저는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이제 글리터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스프링클 글리터 그라데이션 유니베이지 이 글리터를 소량만 사용해서 도포를 할 거예요. 그냥 이 브러쉬 내장 브러쉬 째로 이렇게 소량으로만 도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도포해 주시고 경화 한번 할게요. 저는 타르트에다가 얘네를 덜어요. 이제 큰 덩어리 글리터들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펴가지고 이렇게 큰 아이들을 미니오볼 브러쉬로 떠가지고 이렇게 치워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라데이션이다 보니까 밑에 부분에 글리터들이 꽉 차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골라서 얹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은 글리터들도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께감도 많이 두껍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글리터들을 이렇게 꽁꽁꽁 얹어주니까 이게 딱 편하고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경화할게요. 진짜 오버레이도 필요 없고 뚝딱뚝딱 끝나요. 짜잔, 매끄럽죠? 굉장히. 이 스프링클 글리터가 도넛이나 케이크 위에 뿌려지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스프링클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프링클이 이렇게 뿌리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찰떡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핑크 스프링클, 민트 스프링클이에요. 자, 배경은 역시나 유니베이지. 이번에는 스펀지 안 사용하고 그냥 내장 브러쉬로만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저는 얘가 좀 더 색감이 쨍하니까 얘를 먼저 사용하고 이걸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내장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하실 때는 진한 컬러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중간까지 도포하고 양을 여기에서 한번 빼주세요. 양을 이렇게 빼고 여기 가운데에서는 그라데이션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소량만. 그리고 클라우드로 맞춥니다. 이때도 양이 아직 많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닦아내고 가운데에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세요. 슥슥슥 이렇게 하고 미니오벌 브러쉬에 젤 스타터를 살짝 묻혀준 다음에 닦아낼 거거든요. 저는 높이 선정을 먼저 해요. 이 정도 먼저 높이를 할 거다 하면 여기에서 닦아주세요. 굉장히 깨끗하게 닦이죠? 이렇게 해서 꼬리를 싹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쓱 닦아주고요. 얘를 그냥 이렇게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쓱쓱쓱 원콧이에요, 여러분. 원콧의 투톤 프렌치 끝입니다. 경화.
하고 탑 바르면 끝입니다.